일본의 경제 보복에 반발해 수입 이륜차 환경협회는 이륜차 시장의 80%를 일본 브랜드가 차지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이 끝날 때까지 일본 이륜차 수입과 판매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깡패 집단 귀족노조, 민노총에게 굽신거리고 최저임금 급격하게 인상시키며 알바자리 없애고 청년들에게 가난과 고통을 강요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국가 상황입니다. 그나마 청년들이 쉽게 알바를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쿠팡 이츠와 배민라이더 덕분입니다. 다시 말해 음식 배달 알바입니다. 이들 배달 대행 업체 알바 방식은 자유롭습니다. 우선 걸어서 해도 되고 자전거, 오토바이, 개인차가 있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게 매우 큰 장점입니다. 특히 엔진이 달린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이 손쉽고 편하고 배달 단가도 높기 때문에 오토바이 구매하여 배달하는 청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가속화한 것은 문재인 덕분입니다. 잘못된 국정 운영으로 오토바이 구매량을 자연스럽게 급증하게 했으며 특히 한국 오토바이 구매량은 증가하지 않고 일본 오토바이 구매량이 급증했습니다. 문재인은 친일파가 맞나 봅니다.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고 하고 조국은 죽창가까지 올리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반일 선동을 하고 반일주의 운동, 일본 불매운동 하자고 선동했던 좌익 대깨문들, 거기다 혐의의 일환 2019년 8월 19일 한국수입 이륜차 환경협회가 일본산 오토바이를 표적삼아 새망치로 부수고 불태운 퍼포먼스도 했었습니다. 한국인이 일본이 폭행한 사건까지 있었으며 이런 미개한 짓까지 했던 사람들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혐의했던 자들이 일본산 오토바이 구매량 급증한 것을 보고 또 뭐라고 욕설을 할지 매우 무척 궁금합니다. 이거 관련한 일본 뉴스에 한국에서 일본산 오토바이 증가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일본산 오토바이 판매가 늘고 있으며 이유에 대해 뉴스위크 일본어판이 14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에서 일본 오토바이 판매가 증가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속 한국의 배달 문화 등을 조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오토바이 등록 대수는 228만 9천 대로 전년 대비 5만 대 늘었으며 등록이 증가한 오토바이 중 상당수는 혼다, 야마하, 스즈키 등 일본산입니다. 이 매체는 이런 배경으로 한국의 배달 문화와 함께 일본산 오토바이가 국내산보다 품질이 좋고 중고가 방어가 잘 된다는 점을 인터뷰로 다뤘습니다. 뉴스위크는 한국은 배달 문화가 발전했으며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모든 요리와 재료가 배달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뉴스위크는 또 국내 오토바이 제조업체들은 일반 운전면허증으로 최대 125cc까지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100cc급 상업용 오토바이에 주력해왔지만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받고 배송하는 라이더는 조작이 쉬운 스쿠터를 선호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혼다와 야마하는 110에서 125cc급 스쿠터를 완비해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했는데 이 점이 한국의 배달 환경에 맞아 일본산 오토바이 점유율을 끌어올리는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이륜차 산업협회에 따르면 2019년 1월에서 7월 국내 이륜차 판매 대수는 혼다 18,200대, 대리 13,300대, 야마 4,500대, KR모터스 3,500대, 스즈키 2,500대 순입니다. 혼다가 2016년 한국의 KR모터스를 제쳤고 2019년 상반기에는 대림도 제쳐 1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에서 주력 상용 오토바이는 일본 제품이 8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오토바이는 한국산보다 비싸지만 사실 크게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산 오토바이가 연비,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중고가 방어가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적습니다. 문재인과 좌익 대깨문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본에게 졌습니다. 문재인과 더블당 그리고 대깨문 여러분 좀 더 분발해보세요. 한국이 일본에게 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무조건 이겨야죠. 좀 더 힘내주세요. 화이팅!